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한낮에 서울은 5도, 대전과 광주는 8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겠고요. 당분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좋습니다.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한데요. 다만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서와 충청, 또 영남 내륙 곳곳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여기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실화라고 하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건조함을 달래주기에는 양이 적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